오빠. 아, 왜집 나도 호텔에서 지내? 지낼만 해. 이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. 미국 안 갔으면서 왜 여기 있어? 할머니가 보내셨니? 하긴 네가 나 있는 데를 어떻게 알고 왔겠어? 할머니가 알아내셨겠지. 맞아. 오빠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할머니 계속 오빠 걱정만 하셔. 걱정은 되는데 찾아오시지도 못하겠고,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. 그래서 네가 대신 온 거야? 그래. 그런데 왜 마음 바꿔먹은 거야? 당장 떠날 것처럼 그러더니. 어떤 사람 때문에? 그 사람 때문에 못 갔어? 그게 누군데? 있어, 그런 사람. 날 끝끝내 못 떠나게 한 사람. 뭐야? 그럼 오빠한테 우리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? 누가 더 소중하고 안 소중한 게 아니라, 난 그냥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 쓰여. 걱정되고. 그래서 못 갔어. 대단한데? 누군지 보고 싶다. 아무튼 그 사람한테 고맙네. 오빠를 한국에 남게 해줬으니까. 덕분에 이렇게 오빠 만났잖아. 당분간 나갈 일 없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. 오빠, 할머니가 오빠 오라고 하시는 건 다른 이유도 있어. 오빠가 추진하던 로자앤킴 투자건 결렬될 뻔했어. 왜?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? 오빠가 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 난리가 났었어. 무슨 문제? 내가 쓴 계약서가? 뭐 투자 금액이 잘못됐다는데 오빠는 자리에 없지. 어떻게? 결국 태정 씨가 재협상하긴 했는데 처음 생각했던 투자 금액은 아니야. 회사가 손실을 입었어. 할머니는 오빠가 회사로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밝히고 해명해줬으면 하셔. 내 생각도 그렇고.